제조를 했느냐? 역시 이제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제품의 각 제품이 주는 그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프레테라는 사일로는 계속 가야, 아디다스 내부 측에서는 뭐 사일로 다양성 차원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최근 나이키가 이제 사일로를 좀 줄였죠. 네 개, 전에 뭐네개 이렇게 가다가 지금 GT, 그다음에 레전드, 그다음에 머큐리얼. 근데 머큐리얼은 사실은 이제 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서 사실은 한 모델이나 마찬가지죠. 슈퍼플라이나 베이퍼는 뭐 같은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세 가지 사일로를 갖고 가는 형태이고 아디다스는 지금 현재까지 네 개로 가고 있는데 과연 곧 이제 나이키든 아디다스는 또 1년 뭐 2021년 올해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올지 몰라도 그 제품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형태로 지금 프레테어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은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뭐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뭐죠? 프레테어 효과가 본인들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입증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비과학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숨을 쉬는 건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쉴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수 있는 거는. 근데 산소는 눈에 보이질 않죠. 눈에 보이질 않아서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소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산소가 없다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죠.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산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산소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요. 과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소가 그 불에 타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에서 산소를 다 빼버리면 불이 꺼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산소가 있는데 거기서 공기를 많이 다 빼내버리면 동물들 숨을 못 죽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소의 증명, 그 다음에 수소와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봉크라는 새로운 그 화학물질이 있다. 공기 중에. 그러니까 그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거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네가 있는 거를 증명을 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죠.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니면 실제 존재한다고 봉크라는 원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하려 그러면 봉크가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입증을 해야지 그게 채택이 되죠. 과학적 사실로. 그러나 없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없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프레테는 94 모델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아식스 엄브로에서 저희가 곧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엄브로 악셀레이터 새 제품 프로 제품에 그 인사이드의 그립성이 170% 향상됐다. 사실은 170%라는 말은 1.7배라는 얘기죠. 근데 그 1.7배라는 게 최초의 상태화에서 1.7배가 증가됐다는 거를 일반인들이 전 이전 상품과 비교하기 전에는 알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증명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해요. 말씀드렸지만 프레데터의 고무 돌기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제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이 제품의 실제적인 유효성 효과성, 경기력에 미치는 효과들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빈도를 넓힐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디다스가 또 똑같이 94년부터, 2000년 중반 이후까지 계속 되었던, 2010년 중반까지 계속 되었던 돌기의 후퇴가 여전히 이 신형에서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디다스가 물론 플러스 모델에서 소위 이 위쪽까지 지금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돌기를 다 배치를 했지만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만약에 고무 돌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과거처럼 고무 돌기의 크기를 아예 크게 만들면 돼요. 주요 부위에. 물론 무게를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극단적인 프레테 축구화의 기능성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아디다스가 하면 돼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정도 크게 되면 현저한 터치감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테는 지속적으로 고무 양을 줄이고 고무 도포 면적을 줄여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한 부분에서 줄어들었고 요 정도 만약에 이 고무의 지금 이 작은 크기 뮤테이트 했던 작은 크기를 여기에 이 프릭이 만약에 이 같은 크기를 현재 위치로 바꿔서 그러니까 406개였나요? 그 406개에서 지금 요 형태의 한 200개 정도로 요 작은 형태로 바꿨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무의 도포 면적을 줄이고 이 프레트의 데몬스킨 돌기의 크기를 증가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돌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오히려 충격이 가해지면 돌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작았을 경우에는 접착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신에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특정한 돌기가 받는 힘의 양이 적었다고 하면 돌기의 수가 줄어들고 돌기가 커짐으로써 특정한 돌기가 그 축구공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받는 힘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요 모델에서 만약에 접착 그 방식이나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또 국내에서는 이 돌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까지가 제가 이제 이 어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쪽이 FG, 이쪽이 AG 모델입니다. FG, AG 모델 중에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아디다스의 FG 모델은 나이키처럼 뉴발란스처럼 뭐 극단적으로 블레이드 타입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신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TM4가 그렇죠. TM4 레전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스터드의 구조가 FG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형 스터드들이 주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스터드가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아디다스의 FG의 스터드는 이게 이제 원형이 아니죠. 원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원형도 아니고 블레이드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원형 쪽에 가까운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데 이 형태로 우리나라의 이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같은 핏을 유지하고 있는 AG 버전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FG를 우리가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여기가 스플릿되어 있으니까 무게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가 이쪽이 더 블레이드 타입의 FG가 더 가까운 식으로 보여서 스프린트에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무게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이러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비어있으면 여기가 비어있는 만큼 반대로 안쪽 미드솔 쪽이 더 보강이 돼요. 그거는 신발의 내구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의 강도가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를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돼서 여기를 비워 놓으면 여기가 그렇다고 휘어지진 않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인솔 빼기도 힘드네요 이거. 네. 이건 아예 붙여놨나 이걸? 빠지지가 않네 이 모델에서는.
여기에 그 에이지 스터드는 에이지 플레이트 자체가 여기서부터 스플릿되어 있지 않고 일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조구장의 특성상 단단한 인조구장의 그 그라운드의 뭐죠? 그 하다함을 이 스터드와 플레이트가 발에 큰 충격 없이 받아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대신에 FG인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스플릿으로 되어 있죠. 스플릿으로 되어 있지만 반대로 두 제품 다 그 쉔크의 강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시키되 전체적인 그 그라운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이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고 탄력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여기 이 부분이 비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천연 잔디 구장 환경을 반영을 해서 오히려 더 유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앞쪽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를 하면 이 AG 쪽은 지금 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전체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FG는 여기가 휘어져요. 휘어지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터드 부분이 휘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프린트성에서 이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휘어져요. 여기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스터드 쪽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두 번째 스터드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여기가 휘어져요. 플레이트의 강도가 다른데 이 아웃솔 플레이트만 강도가 다르게 있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지금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FG랑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이시나요? 흰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단단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플라스틱이 중간까지만 있고 저 앞쪽에는 또 다르게 처리가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비어있는 거는 일종의 페이크예요. 페이크. 눈속임이에요. 왜냐하면 안쪽에 그 고강도 플라스틱을 대서 실제적인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쉐이크 강선 확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 가리고 하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축구화에 FG 스터드나 AG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신발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파트에 어떤 소재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축구화가 그라운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FG 제품을 인조해서 신으면 그래서 AG보다는 사실상 미세하게 발의 피로도라든지 특히 그 중족부 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 가해지는 물리적 피로도 물리적 그런 힘이 오히려 더 많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유연한데 여기가 유연하기 때문에 또 인조구장에서도 유리하지 않냐 스프린트상에서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여기가 잘 움직이면 잘 관리된 인조구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논의가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라운드 환경 스터드가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 부분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이런 스터드가 나온 것도 제가 이 AG 스터드가 왜 아디다스가 이런 구형 형태의 많은 스터드를 갖고 있는 형태의 축구화를 만들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라운드 환경 유럽의 그라운드 환경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풋살장이라든지 일부 좀 구장이 오래된 구장 인조구장이 오래되었을 때 2세대 3세대 구장 1세대 2세대 구장 그러니까 1세대라는 거는 완전 아스트로토프에서 뭐 소위 말해서 그 잔디라고 할 만한 길이가 없다든지 이제 그런 구장에서의 형태 그 다음에 2세대로 오게 되면 보통은 그 당시에는 모래가 들어갔었죠. 잔디에 이제 보강제로 모래가 사용이 됐고 3세대가 되게 되면 까만색 칩, 고무칩 그래서 축구화가 금방 시커매지고 공도 시커매졌죠. 굉장히 빠르게 시커매져서 문제가 생겼던 그 구장 거기서 이제 사실 그 러시아라 월드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구장 천연과 인조가 섞여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아니면 인조 구장으로 A매치를 치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구장이 이제 4세대 구장이라 그러면 지금 아디다스가 이런 스터드를 만드는 거는 이미 유럽의 그 많은 환경들이
그 정도 4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잔디 구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거다. 그런 환경에 대응해서. 다만 한국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인조잔디 구장의 환경이 유럽의 환경에 따라가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서도 이 에이지스터드는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미즈노라든지 그 다음에 아식스의 제품들은 대부분 FG 그 다음에 그러니까 AFG, AG, MG 그러니까 맨땅 그 다음에 뭐 인조 천연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스터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스터드를 가지고 괜찮은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찰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아디다스가 자기들이 특별하게 인조구장을 위해서 설계했다는 이 에이지 스터드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스터드와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안은 또 MG 스터드라는 게 있죠. MG 이 아디다스에서는 HG라고 불리는 스터드인데 이 HG 스터드는 완전한 일본을 위한 스터드여서요 맨땅과 인조구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는 주로 이런 AG가 안 나오죠. HG가 나온 대신에 그래서 그게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HG는 분명히 라스트가 이 FG 모델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FG AG 모델과는 본인들이 내 발에 맞는 그 핏감이 내가 나에게 그 정확한 더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핏이 HG 일본식 HG 핏인지 아니면 FG AG 핏이 더 맞는지는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컨트롤 프레임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터드의 그립성이나 접지성 이런 거는 이 축구화에서 다룰만 프레테 축구화에서는 사실 다룰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프레테 가장 핵심적 요소는 이 데몬 스킨이고 그다음 프릭 제품에서는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의 밴드는 실질적으로 선수의 그 발목, 아킬레스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요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삭스핏을 구현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발에 더 밀착이 돼서 삭스핏 구현이 더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개방되어서 열려있는 형태는 신발을 벗고 신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지만 실제로 그 삭스핏을 또 형성시킨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트 프링 모델은 뭐 프레트 모델 자체가 국내에서도 뭐 선호도 그 다음에 사실 이 뮤테이트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아디다스가 그 유튜버들을 통한 그 굉장한 대대적인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판매량에서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다만 고무돌기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사도로 좀 망설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레트의 모델을 신어보신 분들은 착화감상에서 크게 발이 편하다는 느낌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어퍼 단단한 이 어퍼가 실제로는 굉장히 성형성에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 그래서 물론 그 핏상의 라스트상에서는 두 가지 옵션 그러니까 HG와 이 FG의 서로 다른 라스트 핏의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옵션을 취하더라도 발에 밀착이 되거나 일체감을 주는 그런 핏감은 별로 느끼기 좀 쉽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축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아마 이 프릭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이 왜냐하면 이게 뮤테이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착화감상에서 이 제품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 뮤테이터처럼 성공을 거둘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 제품을 사서 신을 생각은 없어요. 구입을 해서 수집으로는 갖고 있을 생각은 있지만 뭐 아직 프레테를 계속해서 모아왔기 때문에 다만 실착을 통해서 제가 경기에서 실제 신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신어보고 싶다는 그런 착화감 자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프레테 프릭에 대한 FG 그 다음에 AG를 통해서 본
예, 리뷰였고요. 다음은 로컷에서 이제 HG와 FG-AG를 비교하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